안녕하세요.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강은 1강에서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운영, 국가운영 철학을 기초로 해서 경제발전 원리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세계경제가 20세기 들어와서 경험한 그 경험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이란 뭐냐?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마차를 10개 만들던 나라가 더 열심히 해서 마차를 100개 만드는 이런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마차를 만들던 나라가 어느 날 기차를 만들어내고 기차를 만들다가 자동차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 비행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우주선 경제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소위 복잡성 과학 용어를 빌리면은 하나의 창발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부딪히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나라가 지금 마차밖에 못 만드는데 혹은 어떤 나라가 농경사회의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공업사회로 혹은 자동차 만드는 사회로 바뀌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난제에 부딪히는데 아주 경제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해석인데 박정희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 그 철학을 이해하고 나면 여기에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찾아낸 답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게 뭐예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차를 만드는 사람한테 마차 10개 만들었다고 칭찬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마차를 만들다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혹은 그걸 만들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사회를 작동시켜야 그게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려면은 소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협력도 해야 되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사회의 그 소위 이걸 일컬어서 비선형적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비선형적으로 마차에서 기차, 자동차, 비행기로 가는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특히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한국이라는 사회가 60년대 농경사회에서 20년 만에 공업국가로 창발을 했는데 그 과정의 핵심 정책 원리가 뭐였느냐? 철학이 뭐였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를 돕는다는 이 동기부여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아하! 창발적 경제발전이라는 건 동기부여에서 온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소위 저는 이걸 경제적인 차별화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기업이 그만큼 더 우대하는, 우대받는 그런 원리, 이걸 경제적인 차별화 원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원리는 마차에서 자동차 비행기까지 가는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역으로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성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엄연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무시하고 성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성과가 없는 사람이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리, 그게 뭐야? 그걸 평등주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게 더 나아가면 사회주의 원리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원리에 기초한 사회는 절대 도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충분 조건이고 경제적 차별화, 차이를 인정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을 더 대접받게 하는 사회 질서를 만드는 이런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실천하는 사회는 이 경제적인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경제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과를 무시하는 평등한 사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악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죠. 악화라는 게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구축해서 경제 발전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 인센티브를 죽이지만 성과에 따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만큼 우대하는 사회는 계속해서 양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더 많이 키워낸다고 하는 아주 간단한 경제 발전의 원리에 이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늘 하셨던 얘기의 핵심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이라고 하는 건요, 시장 부담도 경제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은 시장 경제라고 시장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물론 시장은 경제적인 차별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장치지만은 인류 역사에서 시장만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어요. 반드시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이 나타나가지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한다. 시장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건 뭐예요? 기업 안에서 우수한 인재를 담아서 키워내는 경제적 차별화를 잘하는 기업이 성공함으로써 그게 경제발전의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이 없이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또 하나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기업 중시 전략이 바로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열심히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러고 기업도 열심히 그 일을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또 경제가 창발하고 마차에서 우주선까지 가는 도약을 이루는 예는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하, 정부라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나 기업이 하는 것과 꼭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경제적인 차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라고 하는 조직이 국민을 대신해서 자원을 관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조직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원을 잘 이용하고 잘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국민들한테 부를 쌓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이 있는데 정부가 나서, 야, 너는 좀 빠져라. 우린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 대접할게. 이렇게 하는 정부가 나오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그거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부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죠. 정부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해야 돼요? 정부는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앞장세우고 인정함으로써 다른 모든 국민도 같이 다 동기가 부여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이 일어나는, 소위 말하면 박정희 시대의 동반성장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정부 또한 스스로 돕는 자를 앞장세우고 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원리를 정리하면 말이에요. 경제가 마차 경제에서 우주선 경제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 기업, 정부 이 3자가 소위 삼위일체, 삼위일체 꼭 같이 이제 유니온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자조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신상필벌로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소위 말하자면 경제적 차별화를 하는 그런 어떤 유니온, 공동작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만 가지고 경제발전하기도 어렵고 기업이 거기에 보조를 해도 어렵더라 이거예요. 결국 정부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항상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내기를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마차에서 적어도 기차 혹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인재와 훌륭한 기업을 인정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사회만이, 더 나가면 우주선 경제까지도 갈 수 있지만은 그걸 거꾸로 하는 정부가 있다고 하면 경제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과 기업과 정부를 합쳐가지고 소위 이 3자가 다 공동으로 이지라는 건 경제적 차별화라고 그러는 영문자의 요약입니다. Economic Discrimination이라는 말의 영문 약자인데, 이 3자가 다 공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성과를 내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런 사람을 앞장세우는 정책을
제도를,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그 경제가 마차에서 우주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새로운 이론에 의하면 기업이 시장 부담도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말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 경제발전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는 때도 그렇고,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을 앞장세워서 지금까지도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 중산층의 집입니다. 기업이 없었던 시절, 농경사회에는요, 모든 인간은 농토 위에서 살았어요. 가난한, 그래서 농토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주 한계가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말사스의 함정에서 그냥 생존 수준에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서브시스턴스 레벨의 소득 수준에서 수천 년을 살았는데, 인간이 기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술을 발명함으로써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오늘날 발전을 이뤘다고 하는 그 대명제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또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과정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기업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잡지에서 포춘 500대, 글로벌 500대 기업을 이제 국가별로 해서 늘 발표하는데 그걸 한번 그려본 건데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그 경쟁력 있는 기업이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불행하게도 약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그 기업에, 그 500대 기업에 들어간 기업 숫자로 보면 지금 중국이 미국을 간신히 추월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것 때문에 중국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파란색이 이제 미국이고 항상 1등을 해왔었죠. 근데 중국이 이게 치고 90대 초반에 영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지고 거의 2019년에 맞닥뜨렸는데 사실은 이때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 기업들을 포함하면 중국이 미국을 앞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열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보시면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을 거의 추월할 뻔해서 일본이 세계 1등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은 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이게 7개 나라, G7이라고 제가 경제적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맨 밑이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이 90대 초반에 이게 한 10개 정도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거의 증가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기업이 올라와서 이쯤 왔는데 말이에요. 이게 계속 아직도 20개를 못 채우고, 그러나 지금 불란서, 독일, 영국 이런 나라가 다 지리멸멸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좀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만큼 경쟁력 있는 기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아주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이론에 의하면 기업이 없이 자본주의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럼 정치. 경제 발전을 하려면 그래도 정치가 중요한, 정치는 정부의 한 부분이지만 이 정치라는 게 국가의 인센티브 구조, 인센티브 구조라는 건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중요해요.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대통령하고 다 협의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긴 하겠지만은. 정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이게 아직 경제학도 그렇고 정치학도 그렇고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잘하면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좋은 일이 뭐야? 그러면 아무도 지금까지 답을 못 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박정희 시대가 그 답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제적인 차별화다 이거예요. 정치. 정치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그걸 존중하고, 말하자면 법제도를 만들 때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국가 운영 법률 체계를 만들어 가면 그게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기본이 될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는 논리상 말이에요. 그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 포퓰리스틱,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더 도우겠다고 하는 게
민주주의, 요즘 자유민주주의까지 포함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는데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가 진짜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부를 쌓고 잘 살게 도와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 경제 발전 이론과 마찬가지로 정치 또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깎으로 하면은 그 경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깎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요즘 국회에서 만들어내는 법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자? 너 나쁜 놈 아니야? 넌 좀 더 세금 많이 내. 그리고 세금 뭐라 그럴까요? 폭탄하고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아직도 안 됐어. 너는 그럼 뭐 우리가 봐줄게. 이런 일을 계속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사회에서 소수가 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식으로 말이죠. 내 주위에 나보다 부자가 있으면 이건 내가 망한다. 이게 사회주의 기본 이념이죠. 흥하는 이웃에서 내가 망한다. 이게 사회주의 기본 이념인데 그럼 국가가 나서가지고 야 흥하는 이웃은 다 없애라. 하향평준을 하자.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가 국가발전, 경제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 바로 박정희가 생각했던 그 원리를 가지고 정치가 운영돼야지만 경제발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말이에요. 말하자면 시장과 기업과 정부 플러스 이 정치가 어떤 일을 해야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를 밝히는 대단히 중요한 이론인데 이 이론의 철학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신상필벌. 시장은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기업도 또한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생산성을 높여야지만 살아남는다. 국가도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 성공하는 기업, 열심히 노력하는 개인이 대접받도록 국가를 운영해야지만 법을 만들어야지만 그 국가가 돼야 갈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그 일반적이고도 아주 그랜드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재밌어요. 세계 경제의 그 지난 한 60년, 뭐 한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단히 흥미롭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진국의 주요 성장 추세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선진국들이에요. 여기다 선진국입니다. 재밌는 거는 지난 60년 넘게 계속 성장률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보셨죠? 이게 추세가 쭉 내려가고 쭉 내려가지고 이거 전부 다. 자, 그러면 후진국도 일부 중국과 인도 정도 빼놓고 나면 자 지리멸멸이에요. 성장이. 그 다음은 소득 분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선진국, 아까 본 선진국들. 이게 전부 다 70년대 말에서 80년, 전부 다 소득 분배가 악화되게 진위계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 남은 또 선진국들이 전부 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거는, 또 재미있는 거는요. 선진국들이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고 재분배 정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시장에서 얻은 소득에서 부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매겨서 거기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재분배를 해주면 가처분 소득의 소득 불균형은 많이 완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느냐. 지난 60년 넘은 기간 동안에 이런 선진국들의 그 가처분 소득으로 본 소득 분배 불평등 여부를 측정을 해본 건데 전부 다가 70년대 말 이후에 다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느냐.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이 물론 이제 일어나면서 모두 잘 사는 나라, 성장도 잘하고 분배도 개선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 주장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는 뭐예요? 아주 극단적이죠. 모두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회주의 한 거 아니에요?
불평등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선진국의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수정자본주의라든가 혼합경제, 복지국가 이런 이상이 전부 다 뭐예요?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화하면서 모두 발전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이것의 핵심 요약은 뭐냐? 선진국은 물론이고 후진국이 저성장에서 못 벗어나는 후진국이 뭐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은 도약해서 중진국이나 선진국 때는 약간 지난 60년 한 동안에 한국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거의 모든 나라의 성장이 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고 동시에 소득 분배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 소득 분배의 악화를 개선하겠다고 재분배 정책을 계속했지만 가처분 소득의 분배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성장 소위 양극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 60년, 70년 동안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정치를 개선하고 온갖 계획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제가 제 1강에서 말씀드린 거 그리고 또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 경제발전의 새로운 이론에 기초해서 보면 이렇게 전 세계가 저성장 양극화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평등주의 정책 체제 때문에. 성과를 무시하고 선진국의 모든 새로운 그 노력,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 사회민주주의 이런 모든 것이 결국 가지고 있는 핵심 원리는 뭐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 돕지 아는 사람을 편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돕지 않은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내므로써 성장률이 전부 다 0%로 가고 분배가 악화되고 하향평준화되는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경제발전의 기본 원리라고 뭐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차이와 차등을 인정하고 성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대접을 하는 소위 경제 정의가 실천되는 나라라야만 제대로 된 경제 발전, 마차 경제에서 자동차 우주선으로 갈 수 있다. 만일 이 원리를 거꾸로 실천하는 나라, 거꾸로 한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돕지 않은 사람을 앞장서고, 스스로 돕는 자를 제끼고, 불편하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은 뒤로 제끼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한테 도움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우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서 모두가 망하는 사회로 간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가 극단적인 용어죠.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가 망한 사회주의가 역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수정자본주의인 사회민주주의를 통해서 추구했던 복지국가나 이상사회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걸 증명하는 것이다. 자, 이 정책 원리가 어디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나요? 박정희 시대 경제운영 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면요. 그동안의 경제학은 어떤 생각을 했냐. 세상은 아주 평등하다. 시장은 아주 평등한 장치다. 거기 뭐 정부도 필요 없고 기업도 필요 없고 시장만 놔두면 시장이 알아서 다 행복한 경제를 만들어낸다. 이게 경제학이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정부 필요 없어. 기업 필요 없거든. 시장은 항상 균형되고 항상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러니 시장이 맡기면 모든 게잘 되는 거야. 근데 사회주의는 해봐 그게 안 된다 이거야. 시장에서는 불평등이 나타나더라. 소득의 차이가 나타나고 차이와 차등이 나타나더라 이게. 이건 자본주의의 모순이고 시장의 모순이니 이걸 바꾸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창조하는 자를 착취해서 창조하지 않는 자한테 나눠준다. 이거 무임승차자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한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를 이전하면은 좋은 사회가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 다 망했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는 박정희의 철학과 경제발전 이론의 핵심은 뭐예요? 세상은 창조자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게. 창조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창조자의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 세상의 이치거든.
무임승차자가 늘어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무임승차자가 좋다고 정부가 국가가 계속 부추기면 어떻게 돼요? 모두 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이 가만 보면 아주 철저하게 반박정희식 정책,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저하게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모순론에 기초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우대하면 세상은 무임승차자로 꽉 차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무임승차자를 먹여 살리는 창조자들은 소수가 되고 망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간파하고 창조자를 앞장세운 박정희 시대야말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최고의 성과를 낸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다음 강좌에서는 한강의 기적과 위기의 한국 경제 역사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